방순아, 이 방순이 어딨니? 응. 할아버지 재밌는 얘기 해줘. 성만은 찾을게. 그래, 할아비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이 할아비가 젊을 때 유튜브를 한 걸 했었어요. 구독자 두 명이었지.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 저희래 애기야. 아, 이 할아비가 유튜브를 그만둔 게 그 해파리 컨텐츠 때문이었지. 그 해파리를 사냥하러 갔는데 그때 그 무시무시한 해파리가 그만 나를 쏘이고 병원 갔구나. 영상으로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포학 여러분. 헌터 파교. 아, 이게 사실 할아버지 연기는 괜찮은데 그 애기 젖병 물 때 개 현타오네 리발.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초거대 해파리를 퇴치해보자. 먹어보자만 하다가 퇴치해보자 하니까 론 어색하네. 자, 여러분, 뭐 긴말 필요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서 해파리를 퇴치할 건데 오늘 강원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부산으로 날아가서 거대 해파리를 한번 퇴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상만찌, 나 지금 애긴데, 나 지금 지켜주는 거 고마운데, 그만 팔아, 그만 팔아, 자, 여러분, 오늘 따빠도 여기 동해바다가 아닙니다. 자, 어디 바다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왜 왔냐? 강원도에는 해파리가 거의 보름달 물 해파리가 나오는데, 여기 남해 쪽으로 내려오면은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아주 롯나게 큰 해파리가 나옵니다. 그 해파리를 지금 바로 퇴치하러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브르님이랑 에그박사님이랑 같이 노무라 이끼 해파리를 배를 타고 가서 한번 잡아서 조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배 타러 가요. 렛츠고. 아, 에그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에그박사입니다. 텐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구명 쪽이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크기가 크면 일단 2m 이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대일체로 퍼서 아주 조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부리님? 조사.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많이 튀는 배는 처음 타보거든요. 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배 엔진 꺼졌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알아서 찾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평균 나이 31살 지금 해파리 찾고 계십니다. 에그박사님 그 와중에 개인기 보여주고 계시고요. 아, 이렇게들이 커가지고 분명히 쉽게 보일 텐데. 자, 여러분, 저기 루피 있습니다. 루피. 어디요? 와. 크다. 여러분 보이시죠? 보름달 물 해파리랑은 크기가 차원이 다릅니다. 와, 진짜 커요. 일단 선생님이 저쪽으로 지금 배를 옮기고 계시거든요. 아, 도망을 가요? 물속으로 내려앉아 버린다니까. 도망을 가는구나. 눈도 없고 그냥 감각 세포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친구들인데. 아, 대가리가 있는 애들이구나. 운 좋다. 다음에 만나면 조사해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마리 보고 지금 15분 정도 한 마리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원래 더워야 되는데 구름도 많이 끼고 일단 배도 흔들려가지고.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뜰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뜰채. 와, 크다. 야, 들어간다. 들어갔어요? 야, 이게 금방 쑥 내려가네. 여러분,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잡으면 재미없죠. 컨텐츠 2분 만에 끝날 일 없잖아요. 제가 에그박사님 믿고 왔어요, 여기. 저만 믿어. 너무 소리 질러서 그런가? 얘 귀가 없다는데요? 어디요, 사장님? 여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야, 이 선생님 잘 보시네. 보이지가 않은데. 어디 있어요? 내려갔어. 와, 에그박사님. 아, 저보다 아쉬워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부산 에그박사님이 나와버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양양에서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비행값 요새 얼마인지 아시죠? 휴가철이에요. 휴가철? 예? 자, 여러분, 에그박사님 믿고 왔는데 에그박사님 지금 보십시오. 에그박사님 별명 바다의 아들. 동해바다에서 강한 파도를 겪고 자랐습니다. 다릅니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배 탄 지 대충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해파리 3마리 봤는데 3마리 다 지금 물속으로 들어와서 못 잡고. 배가 물이 많이 튀네. 3,000배네요. 한 물이 아, 오! Shit the fuck! 이제 선생님, 이렇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안 보이시는데 저쪽에 지금 나왔거든요, 한 마리. 이번에 무조건 잡습니다. 이번에 안 잡으면 바로 에그박사님이랑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요. 저기 보여요? 사라졌어요. 또 놓쳤어요. 자, 여러분, 리발 라떼했습니다. 지금 비까지 오고 있고 하늘 보세요.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엔딩 칠까요? 이제 양양 가시면 됩니다. 이분 혼자 해파리 안 잡고 지금 계속 누워계십니다. 가자 사나이 3기 꼭 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여러분, 두 마리 발견했습니다. 두 마리 저희 양박사님이 걷어주실 겁니다. 너 불길하다. 또 숨었죠? 늘체를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얘 진짜 작다. 미니. 그래도 저거라도 한 마리. 잡았는데 뭐지? 아니면 그게 착신가? 너무 간절해서 다 같이.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롯만할 얘기도 못 잡습니다. 자, 큰 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큰 거 한 마리 나왔어요. 저렇게 이동한다. 또 들어갔어요. 저기 있다. 저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간다. 없어졌어.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와, 지금 보이세요? 아, 저기 있다. 나 진짜 이번에 이거 빨리 한 방에 잡아야 돼요. 제발 갑니다. 제발.
지금. 어, 이거 너무 무거운데? 잡았다. 아, 제발. 내가 배를 들어 이렇게 잘 기다려. 아, 들어간다. 안녕. 아깝다. 그래도 요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저기 있습니다. 또 갑니다. 오케이. 천천히. 자, 지금 선장님이 잡아주시려는 것 같은데, 답답하셨나봐요. 와! 아, 지나갔습니다. 아, 까비. 기도 지금 너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젖은 거 보이시죠? 저기 있습니다. 제가 잡아볼까요? 자, 헌터방님 갑니다. 자, 헌터방님. 왔습니다. 헌터방님. 오, 들어갔는데? 들어왔어! 아, 아니. 잘렸어. 아, 조심하세요. 아, 잘렸다. 아, 뒤집을게요. 지금 나와 있는 촉수 부분만 지금 건졌는데, 저 도망가려고 일단 뒤집니다. 어쨌든. 헌터방이 진짜 잘 잡으셨어요. 근데 부분만 잡았네. 자, 여러분, 기회 한 번 더 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표면에 있어. 좋다. 우와. 우와, 됐다. 둬야 돼요. 도와줘! 잠깐, 이거. 잠깐. 와, 이거 무겁다. 형. 야, 제발. 여기 들어왔습니다. 야! 야! 장갑 좀! 일단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장갑 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빨리. 속도만 늘어내고. 우와, 야, 우와! 우와, 이게, 어, 조심하세요. 저 이게 스치기만 해도 독성이 묻기 때문에. 어디? 저기 또 있다. 아까 걔네. 머리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 대굴박 찾으러 갑니다, 대굴박. 저거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와, 이게 지름이 한 최소 50cm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촉수 이쪽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였습니다. 여기 그냥 손 대면 바로 그냥 리지는 거야. 와, 여러분, 지금 여기 발밑에가 지금 다 촉수여가지고, 이 살에 안 닿게 최대한 조심해야 됩니다. 쏘인 게 아니라, 네. 약간 좀 따끔따끔해. 아, 여기 좀 빨갛시네. 통이 심한 편이에요? 아니, 별로 아니. 상남자십니다. 여자친구 있으시죠?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갈기 보이시죠? 이게 전부 다 촉수입니다. 이 노무라 입기 테파리 촉수만 딱 잘라가지고 산 거거든요. 통째로 한 비트면 더 좋긴 했을 텐데, 그래도 사실 이 촉수가 제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했다는 게 어딥니까? 맨손으로 얘가 쏘지 않고 그냥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부풀어 올라요, 손이. 그래도 다행히 독성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 테파리는 절대로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독이 있으니까요. 독 좋아하는 데끼만 만지세요. 자, 여러분, 지금 고무장갑을 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 오, 야, 진짜 이거, 우와.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젤리뽀 느낌이죠? 그렇게 하면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지금 해파리 비린내가 롬나 뒤지게 심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보름달 물 해파리는 먹어봤었는데, 그냥 되게 짠 소금 푸딩 느낌이에요. 소금 푸딩 드셔보셨어? 안 되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 촉수 보시면은, 촉수는 잘못하면 고무장갑도 뚫어버린다니까, 최대한 조심히 이렇게 그냥 창창창 만져보고요. 아, 참,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대하실 거예요. 저 형 저것도 먹는구나. 안 먹어, 이래, 끼들아. 지금 일단 여러분, 비린내가 정말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사실 촬영하기 힘든데 이렇게 되면 응징해야죠. 펀치 끝났다,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부르님이 선장님 인터뷰하고 계시거든요. 부르님 끝나면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장님, 혹시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혹시 헌터팡이라고 아시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 이름이 뭔가요, 선장님? 태양호. 통정 해수욕장 태양호. 아,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탔으니까 그냥 해수욕장으로도 좀 잠깐 가가지고 밀려오는 해파리들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은 개꿀. 만나면 라상. 여러분, 얼마 전에 에그 박사님이 이쪽에 와가지고 해파리가 쭉 와도, 저 비닐이네. 저기. 아, 저기 한 마리 있습니다. 저게 보니까 보름달 물 해파리는 아닌 것 같고, 저기는 약간 이렇게 각져 있잖아요. 보름달 물 해파리는 그냥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저 해파리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왜 더듬으세요? 해파리 떠밀려온 거는 저거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라 이끼 테파리를 여기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 이쪽에 해마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해마 잠깐 여러분 한번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민물 뜰 채로 해마를 뜰 건데 여기 뭐가 붙어있거든요. 개깡구 리발레 끼더라.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원만 맞춰 할 뿐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끓는구나. 바로 잡혔을 것 같은데요. 꽝. 일명 허벗다고 하죠. 해마 웅 박사님 전문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우, 잡혀 찍고. 날씨가 너무 흐려가지고. 네, 밑밥 까시고. 열흘 때 바로 딱 나와줘야, 그죠? 여기 해마 없죠? 자, 그러면 해마 잡으려다 해파리 한 마리 더 잡습니다. 오늘 두 마리째. 리발라삭. 이게 해파리 조각 같아요, 그죠? 아, 이거 그거네. 그냥 그거. 덩어리요? 말이 안 나오지? 그 이름 뭐였죠? 네? 노무라 입기. 사무라이? 지금 보시면 얘는 촉수 다 떨어져서 이렇게 만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구멍 뚫어볼게요. 직원 렉기야. 얘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해파리 조각 같아요, 그죠? 사스킹 렉기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파리 원정대 다 개 박살 나버렸습니다.
알게 박사님 계속 주무시고 계시고 야마사이 지금 팔 커졌네. 오른팔만 커져 서리발. 자 브루님 쏘이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부산까지 와가지고 에그 박사님 입고 왔는데 개 망해버렸습니다. 구라예요. 지금 이렇게 다 해파리를 퇴치하고 마지막에 해마는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같이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컨텐츠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규.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 네. 대여비는 아 리발.